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제가 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막스 레이저라는 레이저 장비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제 친구가 하는 데예요. 광명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왜 왔느냐, PC에 각인을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런 커스텀 PC? 뭐 그런 게 되겠죠.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세팅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뭐 진열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 이런 것들을 다 레이저로 절단을 했나봐요. 이런 절단한 것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뭐 안경같이 생긴 것도 있고, 뭐 금형 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레이저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여기 보면 PCB 기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바코드 마킹 된 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건 유리네. 글자들을 마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검은색 뭐 도장 같은 걸 입힌 상태에서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각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케이스에 각인을 하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제 친구 회사의 장비로 처음 시도를 해볼 건데요, 아직 걱정이 좀 많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헛걸음 한 거 아닌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저희 려도 컴퓨터 로고를 각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0 years later. 요거는 이제 친구네 막스 레이저 요 로고도 밑에다가 한번 지금 각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쁘게 레이저도 각인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레이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쪽 막스 레이저 홈페이지 방문해서 뭐 상담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쁘게 돼서 저도 조금 놀랍네요. 친구가 아까 얘기할 때 이런 가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날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작업을 하고 나서 한번 닦아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뭐 레터링이나 이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했었던 게, 이걸 친구한테 저도 이제 전화로만 얘기를 듣고 했을 때 도장면을 한번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졌을 때 이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네요. 이 장비도 뭐 좋지만 장비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팅 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 같은 장비라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요즘에 가장 핫하죠, 라이젠 로고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나올지 더 기대가 되네요. 여기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라이젠 요 로고를 그대로 케이스에 각인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게 고기로 따지면 초벌을 하는 거예요. 초벌. 요거 위에 이제 한 번 더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작업을 추가적으로 또 할 겁니다. 얘를 지금 가까이 보시면 겉 테두리 쪽에 보시면 요쪽에는 테두리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랑 다르죠. 왼쪽이랑 한번 이렇게 작업해 온 데랑 제 손이 여기 닿으면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겠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쁘죠? 이거를 이제 케이스에 사이드 판넬이니까 케이스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 놓으면 나만의 PC가 되겠죠. 다른 것들도 또 해볼게요.
스킬이랑 좀 노가리 까고 이렇게 하느냐고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금 깜깜해요. 막스 레이저 와가지고 한 10개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 매장에 PP되어 있는 케이스들을 갖고 온 거니까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PP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게 반응이 좋으면 요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PC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요런 각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U20 축구 결승전 오늘 하니까 바로 이제 친구들이랑 다른 친구들 모여있는 대로 이동을 해서 축구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뭐가 제일 이뻤어? 네가 계산되면 상당히 좀 언짢아. 여기 뭐가 되는 거야?